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2월 15일, 음력으로는 경자년 11월 초하루, 동짓달 초하루 사시월시다. 오늘의 법문 주제는 경자년 동짓달 초하루 날이기 때문에 7일 후에는 21일 날은 동지가 닥칩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짓달이기 때문에, 동짓달 초하루 날이기 때문에 동지에 대한 법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경자년에 얼마나 힘들고 생활 방역, 개인 방역, 이제는 참여 방역으로 국민을 괴롭게 하고 인류를 괴롭게 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의 방역 정신과 거리두기로 인하여 한국은 위대한 국민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대체적으로 잘 방역을 해 나가며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은 부처님 도량에 찾아가셔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국가의 미래를 돌아보고, 인류의 미래를 돌아보면서 오늘을 설계하고, 한 달을 설계하고, 1년을 설계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동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금년 동지는 12월 21일 월요일, 19시 1부부터 시작되는데, 1년에는 24절기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동지와 하지가 있는데, 동지 때부터 새해 2021년 신축년이 적은 설이라 작은 설이라 그래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동짓날부터 저 꽁꽁 얼고 눈 속에서의 그러한 속에서도 땅 속에서는 새싹이 돋기 위하여 이렇게 움이 트기 시작하고요. 구정과 입춘이 지나게 되면은 눈 속에서도 복수처가 피듯이 새로운 봄이 시작되어 추나 추동 사계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년은 추나추동 사계절이 있고, 우주에는 성주개공의 그러한 사계절이 있고, 인생에는 생로병사의 사계절이 있는데, 동지 때부터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적은 설인 신축년은 동지 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날은 팥죽을 쑤어서, 벽이나 이러한 곳에 마장이 일어나지 않고 벽사가 일어나지 않게 해서 뿌리고 또 팥을 뿌리고 팥죽을 뿌리면서 한 해를 설계하는 이러한 귀중한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지 때부터는 차츰차츰 해가 하지 때까지는 길어지는 것이고 하지로부터는 동지까지 차츰차츰 낮의 길이가 이제 짧아지기 때문에 동지와 하지 때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다. 그리하여 1년 24절기 중에서 어느 때보다도 동지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1년 신축년에는
동지와 더불어 이 코로나19가 전 인류에 대한 이런 문명, 교정자로서의 인간의 내면에 인간을 향하여 숙주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소멸되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들의 왕생극락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동지 때에는 부처님 공양이나 동지불공할 때 뭘 올리느냐? 동지 때는 옹새미를 만들어서 옹새물을 비벼가지고 만들어서 찹쌀로 빚습니다. 찹쌀로 빚어서 팥도 붉은 팥이로 팥도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붉은 팥으로 쑤어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신중님께 공양을 하고 영가님께 공양을 하는데 그때는 진술 올리는데 뭐만 올리느냐 팥죽 한 그릇과 동치미 국물과 동치미와 간장만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뜻이 옳시다. 그러면 인간이 섭생하는 이런 음식 중에서 많은 음식이 있는데 맛있고 그런 음식이 있는데 왜 팥죽을 써가지고 옹새물을 써가지고 붉은 팥 공양만 팥죽만 쑤어서 그것을 뿌리느냐?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곡식과 고갈 나는데 푸른색도 나는 거 있고 하얀색 나는 있고 노란색 나는 거 있고 여러 가지 색이 있습니다. 붉은색은 부정을 방지하는 태양과 같이 밝은 색을 놔두기 때문에 붉은 팥으로 팥죽을 쓰는 것이며 인체 내부적으로 과학적으로 위생학적으로 보면은 붉은 팥은 우리나라의 우리 인체 내부에 부정한 기운을 모두 배설을 시킨다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의학자가 아닌데 왜 이걸 방조하느냐. 우리 조상들은 종교를 믿고 진리를 믿고 성인들의 말씀을 믿을 때 있어서는 다 그것이 올바른 지도이기 때문에 믿어오는 것입니다. 한국의 5000년 역사 속에서 유불선 3교 중에 불교가 그 많은 탄압과 그 많은 고통 속에서도 유지가 되고 동양사상의 중심사상을 이루는 것은 이러한 부처님의 사상과 진리가 올곧고 그렇기 때문에 바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야요 지금은 팥죽을 젠사이라 그래서 중고등 학생들이 팥죽을 먹고 크리스마스 날 되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조상들은 팥죽을 쑤어가지고 분명히 음침한 곳이나 또 어떤 그런 곳에 뿌리고 마장과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하기 때문에 개인 집에서도 가정 집에서도 그날만은 붉은 팥죽으로 쑤어가지고 전부 가족들한테 공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붉은 팥은 빛깔도 붓기 때문에 태양과 똑같은 것이며 음침하고 부정한 것을 부패한 것을 없애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며 우리 인체 내부에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음식과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음식을 우리가 섭생을 하고 섭취를 했겠습니까? 여기에는 불순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1년에 가정을 이끌고 회사를 이끌고 국가를 이끌고 단체를 이끄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그곳에는 음침한 것과 부정한 먼지와 그런 것이 쌓이게 되겠으며 우리 인체 내부에도 1년 동안에 축적된 이런 것을 팥죽 공양으로 인해서 배설을 시켜서 맑은 정신을 놔두게 되는 이런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1600년 동안 3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과학적인 종교인 것이며 진리를 갖춘 종교인 것이며 다 성인과 이인들이 그 속에서 생활했으며 가정을 이끌고 중생을 제도하고 단체를 조직하고 지역사회를 조직해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년으로 보면은 신축년 작은 설날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동짓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옹세미를 하나를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다 그리하여 설날 구정보다는 작은 설날이라 그리하여 우리를 믿어왔으며 절에서는 팥죽을 옹세미를 전체 대중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팥죽을 쏘서 새벽에 각 처소마다 팥죽을 뿌리면서 공양을 하고 대중공양을 하고 이웃 주민들을 나누어서 공양을 시키고 또 그때쯤 되면은 새해의 달력이 나오게 됩니다. 새해의 달력을 벽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한 해를 설계를 하고 신축년에는 새해는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 오늘은 어떻게 되겠다. 나는 어떠한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설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지계는 제의 인이요 일년지계는 제의 춘이요 일생지계는 제의 근이라 하루의 계획은 새벽 인시 3시부터 5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3시와 5시에 일어나서 도양서를 하고 종성을 하고 축원을 하고 하루의 일과는 새벽 2시부터 시작되어야 그날 하루의 일이 성취가 되는 것이며 1년지계는 제의 춘이라 한 해의 농사는 봄에 씨 뿌리고 가고자 않으면 가을에는 추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에 부단히 씨앗을 뿌려서 이것을 가꾸고 김을 메고 그리하여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는 어떠냐? 일생지계는 제의 근이라 부지런함에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지런함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부와 물질과 권력을 계승을 내려주었더라도 후학들이나 후손들이 이것을 가꾸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실패하는 그런 집안이 되고 가게가 되는 것이고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요. 사람은 누구나 일생지계는 제 근이라 누구나 성공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그래야요.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다나 가족 여러분 신축년 한 해 시작하는 동짓달인 11월 초 하루부터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생의 목표와 삶의 목표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절에 가서 달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책상 앞에 데스크 앞에 걸어놓고 한 해를 설계하는 그런 진실된 불자가 되어서 그러한 속에서 생활을 할 때 지금은 개인 방역과 거리 두기와
이제는 참여 방역으로 이 코로나19를 대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국가의 뜻에 부처님의 진리에 다가가는 그리하여 코로나19가 조속히 소멸이 되고 백신이 지금 발견이 돼서 영국에는 백신을 맞고 있고 우리나라도 곧 맞게 될 것 같습니다만은 백신의 어떤 그런 것과 달리 여러분들 자신이 그러한 정신과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원력을 가지고 대처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